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오늘 시장 목요일장 양대 지수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조정 분위기가 지수상 짙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이 0.7%까지 지금은 약간 낙폭을 또 줄이네요. 0.65%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885선 그리고 코스피는 2573선 가리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주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급등하고 있고 현대 위아가 또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혼조 양상 한화 기술이 또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요. 아모 그린텍도 양호합니다.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조정인데요. 오늘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말이 씨가 되는 남자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장은 일단 자동차가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배터리도 힘이 빠지지 않았고, 반도체는 좀 이제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시장 혼조에 국내장 혼조인데 오늘은 엊그저께하고 반대예요, 여러분.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항생하고 이쪽이 또 달아주면 여기서 이제 달아준다는 얘기는 꼴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보합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 요 타이밍에 밀리는 게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가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별게 없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제가 아까도 말이 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농담처럼 했는데 그 말에는 뼈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CPI. 그쵸? 예. 7월 달 CPI하고 8월 달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8월 달 가본 다음에 9월 달 CPI. 그 CPI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몸풀기 고용이 나오는데 오늘보다는 내일 나오는 고용. 혹시 압니까, 여러분? 또 내일 고용 지표 해석할 때또 지난주처럼. 이거 좋은데요? 이러고 또 다음 주에 바로 쏠지.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CPI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냥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대로는 시장에는 긍정이에요. 대신 이제 그 수치가 200K가 넘는 감소냐 아니면 200K가 떨어져 내려가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거고 뭐요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 가끔 제가 전망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종합도 요거 하나만 보면 우리가 1357로 얘기하는데 이 변곡점 타이밍이 그거에 딱딱 맞아서 그래요. 3월 달도 21선 언저리에서 부딪혀서 이중 바닥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했었을 때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했었을 때입니다. 줏대가 은행주 이슈 나오고 주식시장 나락으로 가네 어쩌네 하는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단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5월 달도 5월 초순쯤에서 CPI 나올 때까지 이중 바닥. 그다음에 지금 7월 달도 요 CPI 나올 때까지 이중 바닥이면은 3월 달, 5월 달, 7월 달이 흐름이 되게 유사하죠? 요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지수 전략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장 특징은 이건 제가 특징주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자동차 쪽에 현대 위아는 매수 추천의 의도인데 가격이 이제 7만 원대로 왔지 않습니까? 6만 원 아래에서 7만 원으로 왔고 N자형 목표치로 왔으니까 이거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방송할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오, 지금 풍국주정이 날아가네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요게 미스터 진단에서 제가 진단해줬던 주식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냥, 그죠? 그냥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자동차 부품 플러스 수소차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고 주식 시장의 변곡점에서 비리비리 하니까 자동차 쪽, 거기에 특히 부품주 쪽이 움직임이 좋단 얘기고 풍국주정도 16,000원에서 17,000원은 연료는 있으나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현대위에 온 걸로. 75,000원까지는 연료는 있으나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흐름 좋단 얘기고, 성우 하이텍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4월달 이종복이가 미스터 마켓 시작할 때
주도주 언급 횟수 얘기해 줄때 배터리하고 반도체 쪽, 인공지능 로봇 쪽은 300번, 400번 가까이 얘기를 해도 자동차는 한두 번밖에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추천하는 주식으로 성우 하이텍하고 서현 이화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도 원래 이종복은 이두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의도를 갖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이종복은 반도체 쪽에 꽂혀가지고 반도체 70개가 넘는 주식이 대박이 났었습니다. 이쪽을 안 봤는데 뭐가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가가 1, 2, 3, 4, 5식으로 쭉 치고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을 때 60일선을 찍고 올라갈 때가 추세적으로 되게 세게 가는 거예요. 20일선 쪽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는 세게 못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못하다 물리는 거고, 그게 반도체의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과예요.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반도체 움직임 좋을 때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라라는 얘기 자주 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쪽이 변곡점에서 틈새로 움직임이 좋은데 주식이 이렇게 조정을 기가 막히게 받으면 60일선에 터치를 하고 움직일 때는 무지하게 세게 가는데 2차 전지과의 주식들, 배터리과의 주식들이 이런 게 되게 많고요. 일부의 주식은 깨고 올라가 갖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약한 거고 깨고 올라간 건 대표적으로 코스모 같은 거. 얘들은 지금 깨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모그린텍 같은 것은 깬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왜냐면 깨자마자 바로 회복했으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아모그린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해 줬잖아요.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조정받을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는 게 지금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조정을 받는 게 기가 막히게 조정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로 다시 넘어가면 하나 기술은 조정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5일선 눌림목으로 간 거고 슈팅이니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보유자의 영역. 제가 한미반도체 쪽도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종목이 쳐준다는 얘기는 저쪽이 안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리비리해도 코인테크도 이종복이가 가끔 자주 얘기해 주죠. 되게 좋은 주식으로 이것도 60일선 언저리로 밀렸다가 그냥 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장 특징은 어제 급등했던 롯데 에너지과는 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급등할 때 눌렸던, 다시 소부장 쪽. 그 중에 아모그린은 페라이트에도 들어가는 쪽이라 요건 약간 테마성은 있어요, 여러분. 대신 제가 펫배터리에 이것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조종을 잘 받은 주식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A프로라는 주식도 6월 12일 날 필명이 같아갖고 제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던 건데, 어쨌든, 보시면은 6월, 언제죠, 여러분? 6월 9일 금요일 날. 이거 종목 진단을 해줬는데, 얘가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60일선까지 16,000원대까지 확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2만 원대로 날아간 거거든요.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 마찬가지죠. 인지 컨트롤스는 120일선까지 밀렸다가 날아갔는데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도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면 그 어떤 목표치에서는 절반은 꼭 파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다시 눌릴 때 그죠? 예, 눌릴 때 절반 판 것을 다시 사거나 안 밀린다. 그러면 다른 주식으로 순환매 전략을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장은 그렇게 하면은 노프라브롬이고 돈 벌기 딱 좋은 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과는 이제 드디어 조정이 나오는데 제가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굵은 변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에서부터 이제 이쪽 굵은 주식들의 매수 타점을 계속 노렸던 게 5월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센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센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좌우당간 이 한미 반도체에서부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6개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조정을 예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장도 특징으로 보면 두산 테스라는 들 빠지는 게 한미 반도체과보다 얘가 들 올라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반도체 섹터도 들 올라간 주식. 60일선 지지 기반형으로 들 올라간 주식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게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쪽은 안 보지만은 오늘장 특징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세게 움직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쪽도 바닥이 나오는 건 같다. 요 정도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이 얘기를 해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생계에 위협을 받았던 카카오지만 단톡방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닥이 나오면 바닥이 나온다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장 보면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강보합에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쪽이 버텨주면서 기존의 주도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걔들은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쪽보다는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은 게 지금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정말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도주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소외주 가운데서도 바닥 확인하는 대형주는 또 체크를 해 주시는 훈훈함을 발휘해 주시네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뭐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식쟁이예요. 어느 쪽에서 돈을 버느냐만 포커스를 잡지 다른 건 관심이 없는 사람. 뭐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어도 또 그거 갖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중 작은 사람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여러분. 대신 추측성으로 얘기합니다. 자, 오늘장 선물은 340 돌파에 338 지지 체크인데 지금 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죠? 예, 지금 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338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340 정도 안착이냐 아니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도 참 난감합니다. 이게 괜히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갈길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쪽 수소차 쪽이나 자동차 부품 쪽이나 아니면 배터리든 반도체든 좋아 보이는 게 많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2분기 특히 6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초성으로 얘기 많이 해줬던 것은 아직도 올라갈 주식이 되게 많고 순환매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섹터를 초성으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지하게 많은 게 아니고 골고루 많아요. 골고루 많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공부를 하면 제가 굳이 종목을 얘기 안 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대신 누차 강조하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여러분? 저야 방송을 항상 하니까. 그 오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는 주식 시장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소외받았거나 주도주의에 집중을 못했던 분들 플러스 뭐 주식하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공통으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도주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터리에 저 에코프로나 저쪽 포스코 쪽도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저쪽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목요일 타이밍에 변곡점 타이밍에 지수가 밀릴 것 같을 때 외국인들 포지션이든 뭐든 쟤들이 하방을 보고 막 그러려고 할때 밀어버리기 딱 좋은 주식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쪽이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 같은 애들,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닥 종목들. 그래, 저들이 수목 타이밍에 밀려버리면 금월화 쪽으로 가면서 반등. 금월화 쪽으로 가면서 밀려버리면 수목 타이밍에 반등. 이런 식으로 그 일주일 5거래일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했지만, 금사님이 잘하는 그 피팅 관련주들도 다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건설기계나 이쪽 피팅 관련주들도 진짜 잘 가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이쪽, 이종복은 딱 하는 주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 4개 정해져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여인수 선택관 집중이 잘하죠, 여러분.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양대축은 반도체 2차 전지 플러스, 이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좀 있나요? 여기 보면 제가 월요일 날 3분기 주도주는 이것 해가지고 지수와 연계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지수보단 종목에 집중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가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은 지수가 약간 조정권에 있으니까 지수보단 종목 코너지 않습니까?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잘 가는 거고,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은 추세가 아직 꺾여 있는 상태라 매기가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 건설 기계 위주로, 에너지 건설 기계가 2차 전지 반도체하고 같은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거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니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때좀 생각을 하시면, 한화이글스가 8연승 갔다가 하루 쉬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롯데도 이대호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팀인데, 뭐, 그래도 나는 하나가 더 좋아요. 유현진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갖고 이제 선발 등판 하면은 전또 날밤 새면서 현진이 응원해야, 아, 유현진 응원해야 돼, 여러분. 이종복, 이 마케텐, 열심히 응원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제가 대신 해야 되겠네요. 한화 10연승 가자라고 팡팡님께서 또 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전략이 나왔습니다. 양대축,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양대축에 대한 포트폴리오 수용 꼭 필요하다. 특히 61평선까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가운데서 굉장히 높은 탄력을 보여주는 흐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주 안에서 이런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을 다소 줄이네요. 11시 계속 이어가시죠. 고맙습니다.